여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똑같은 제품을 거부하고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품. 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나만의 개성을 연출하게 하는 수제품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를까요? 바로 개성 시대!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수제품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충주의 한 가구 공방. 이곳에서 나만의 개성을 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가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원하는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가구를 직접 제작하는 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수제 가구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뭔가 안에서 쿡쿡쿡쿡 작업을 하실 줄 알았는데 컴퓨터로 뭔가 그리고 계시네요. 네, 회원분들이 만드실 작품을 종이에 연필로 그리는 것보다 3D로 그려서 직접 보여드리면은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이보다 이렇게 컴퓨터로 그리면 더욱더 정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그리기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도면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가구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도면대로 나무를 재단한 후 순서대로 조립하고 못을 박으면 이렇게 트레이 선반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면 짜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트레이 선반 완성입니다. 재단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뚝딱뚝딱만 하면은 바로 완성이 되네요. 네, 제가 아까 3D로 다 도면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정재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쉽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집중적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가르쳐 드리니까 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구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공방 안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를 연출하려는 이곳 회원분들의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보통 솜씨가 아니죠.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요거 수틸이라고 그래서 예. 이제 화장대 의자로 쓸 수 있고요. 예. 또 식탁에 이제 의자가 모자랐을 때 간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선물을 하시게요? 네, 네. 어떤 분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선물하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뭔가 이제 가정으로서 이제 좀 뭔가 뿌듯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네, 그리고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요.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리 영상으로 한번 아내분에게 이렇게 선물하겠다고 좀 편지 좀 써주세요. 네. 자기야, 내가 오늘 이거 만들었어. 이따 가져갈게. 사랑해. 직접 만든 가구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기쁨 정말 멋지겠죠? 그것 말고도 수제 가구를 제작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일단 나무를 제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색깔도 다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인 것들이 많아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친환경 페인트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페인트 작업까지 가능했는데요. 나와 내 가족이 사용할 가구이니만큼 친환경 제품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환경 사랑이 곧 가족 사랑 아니겠습니까? 페인트 만들 때 그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공업용 첨가제가 아닌 그 식품 첨가제가 들어간대요. 대체적으로 어린이 가정에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편이에요. 공방 2층에는 박종구 사장이 만든 수제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 저의 비밀의 공간입니다. 우와, 진짜 예뻐요. 나와 우리 집을 더욱 특별하게 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수제 가구들입니다. 다양한 소품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가구들. 무엇보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가구라서 아이가 있는 집에 강력 추천합니다. 이런 수제 가구들 집안에 들어놓으면 일단 분위기부터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성 제품은 이제 정해진 사이즈이다 보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우리 내 가정에 그 정확히 맞는 치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 원하는 디자인에 원하는 사이즈를 다 주문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가구를 내 손으로!
또 다른 수제품의 매력을 알아보러 수제 가죽 공예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죽 제품을 손수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만드는 곳일까요? 어떤 제품으로 나만의 특별한 개성을 연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엇을 만드는 곳인가요? 예, 가방을 수제로 만들고 있는 공방입니다. 가방이요? 네. 저기 있는 가방을 다 이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우와. 이것이 다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 가방인데요. 가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갑과 가죽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죽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염색 작업.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염료를 가죽에 발라서 염색을 해야 한다네요. 네. 이 사방이 다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날짜를 틀리게 만들게 되면 색깔이 틀리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모든 면을 하루에 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부위에 따라서도 네. 색이 또 틀리게 나와요. 아, 그래요? 단단한 부위는 색상이 잘 안 먹고 부드러운 부위는 색상이 더 잘 먹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랜 시간 정성들인 염색 작업이 끝나야 본격적인 가방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드를 이용해 내피를 가죽에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신중하고 꼼꼼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치재를 이용해서 바느질 구멍을 내는 작업입니다. 그 후 바느질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보통의 바느질 작업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다이안 장인들이 쓰는 방법이라네요. 네, 이 방식은 새들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미싱으로 스티치하는 거랑 차이점이 미싱 같은 경우는 실이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고요. 이 새들 스티치는 실이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싱 같은 경우 실밥이 하나 끊어지게 되면 땡기면 실이 쭉 딸려 나와요. 대신 새들 스티치는 그 실이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밥이 끊어져도 땡겨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가방을 완성하기까지 한땀 한땀 정성스런 손길로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잠금 장식을 고정시킵니다. 마지막 공정이니만큼 더욱 꼼꼼하고 더욱 신중하게.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죽 가방이 완성됩니다. 와, 아니 이렇게 가방이 탄생하려면 며칠 정도 걸려요? 대개 한 4, 5일 정도 걸리거든요. 4, 5일이요? 네. 아니 대부분 또 시중에 또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는 이게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공장에서 만드는 기성 가방 같은 경우 하루에 몇백 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주로 어떤 손님들이 오세요? 대부분 아직 통과적으로 만드는 가방들은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일반인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계속 주문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통가죽 수제 가방의 매력입니다. 장인의 손길로 꼼꼼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특별함 때문이겠죠. 정말 가방 종류가 많은데요. 네. 여기서 가장 비싼 가방은 어떤 건가요? 네, 이 가방인데요. 이거예요? 네. 우와. 이 가방 같은 경우 예. 제작 기간이 3개월 정도 들어갔어요. 3개월이요? 네. 그리고 안에 주머니만 우와. 30개 정도 있거든요. 진짜 많은데요? 우와, 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옆면을 보시면 예. 주머니도 다 성형물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옆면이 없어요, 주머니. 이거 지금 현재 쓰시고 계시는 건가 본데요? 네. 제가 쓰고 있는 가방이에요. 주머니 뭐가 있어요? 네. 이게 얼마 정도 할까요? 아, 가격은 공장에서 만든 가방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가방이 아닐까요? 옷이 날개다! 가방이 때론 날개가 되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 기성 가방들은 오래 쓸수록 더 가방이 지저분해지는데 예를 들어 통가죽으로 만든 가방 같은 경우는 오래 쓸수록 더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고 그리고 가죽도 부드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특별한 수제 가방으로! 누군가는 만들어진 것을 소유합니다.
또 누군가는 소유할 물건을 만들기도 하죠. 나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수제품 만들기를 통해 더 특별해진 내가 되어 보면 어떨까요?